바로 막습니까? 바로는 이제 백도 좀 하기 당장은 두기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수가 남아 있긴 한데 끊고 네 늘게 되겠죠. 중앙으로 네. 한 칸 뛰면 탈출이 된다는 건가요? 바로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두면은 예. 있고 이쪽 이으면은 뚫고 나가서 나와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네. 어쨌든 또 나와서 예, 균열이 생겨서 일단 확도 좀 괴롭습니다. 바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. 예. 그런데 좀 이렇게 된다고 보면 흙이 이런 데를 붙이거나 글쎄요. 이런 데 먼저 좀 먼저 교환을 해두면 괴로울 듯합니다. 좌변을 응수타진 했을 때 네. 받기가 쉽지 않네요. 또 하나는 백이 여기를 좀 빨리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나중에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. 네네. 정 급하면. 네. 좀 젖히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. 예. 백이 잡으러 갔다가 도로 잡히면 이거 네. 큰 낭패죠. 네. 가장 우울한 네, 상황이 되는 거라. 네. 네, 그 상황도 대국장에서 한 시간 못 나올 수 있어요. 네. 일본 선수들이 관계자들이 놀라겠는데요.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고. 네. 자, 이거 받았습니다. 네. 네. 최정 선수가 여기서 힘을 내서 술기로 중앙 기선 제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를 이제 두고 끊으면 네. 늘어야 되는데 네, 여기를 두었을 때 과연 네, 살 수 있느냐. 이게 강수인데요. 일단 백이 여기저기 끊어가면은 약점이 지금은 두 개가 있는데 네. 이런 걸 예측하고 이런 데 먼저 붙여갔을 때 여기도 좀 그런 개념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생략을 하고 예. 네. 왼쪽으로 먼저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보통 위가 먼저 떠오르긴 네. 하는데요. 뭐 비슷하죠. 왜냐면은 네. 붙여도 젖히면은 끊어야 되고 네. 예, 지금 여기 붙인 것도 백이 젖히면 끊어서 그러니까 이 방면이 다 선수다라는 얘기예요. 여기나 여기가. 그렇네요. 그럼 어디를 둬도 백은 못 젖힌다. 이렇게 네. 보는 거죠.